온천 가려고 나왔어요. 차 타고 5분만 가면 온천이 나옵니다. 그것도 노천 온천. 그래서 여기 오신 어르신분들이 아침에 골프 치고 점심 먹고 마사지 받고 온천하고 저녁 먹고 주무시고 이 패턴으로 한 달, 두 달 계세요. 여기는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핫타 갑니다. 썽태우 같은 느낌으로 힌다 타스프리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차 타고는 5분도 안 걸리고 걸어서는 한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그래서 슬슬 저녁 시간에는 걸어서 오셔도 됩니다. 오빠 여기 봐. 아, 예뻐. 뭐야? 여기 봐. 아, 제가 밤에만 왔다가 낮에는 오늘 처음 오는데 와, 예쁩니다. 물 색깔 이렇게 깨끗한 거였어? 여기 오른쪽에 계곡에서 물이 내려와요. 이게 자연의 물이고 지붕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스님들만을 위한 온천탕입니다. 스님들의 몸은 보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고요. 여기 찬물이랑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노천탕이야. 아, 여기 오늘 쉬러 나오셨구나 다들. 오늘은 다 현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주말에 와가지고 평일에 오면 훨씬 더 조용합니다. 여기는 아기들 전용 온천탕. 그래서 온도가 조금 더 덜 따뜻해요. 여기 온도는 대략 40도 정도예요. 40도, 41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온천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 동네 사람들한테도 유명하고 방콕 사람들한테도 유명해가지고 태국에서 큰 관광지라고 합니다. 물이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 노천 온천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 스타일인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 미얀마를 정복하려고 근처까지 왔대요. 여기 미얀마에서 여기까지 80km?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온천을 발견해서 온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뜨뜻한 물에 있다가 또 찬물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혈액순환이 엄청 잘 돼요. 이번에는 찬물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라서 엄청 차갑습니다. 어, 차가워. 아유,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아차차차, 아유, 차가워. 오! 오빠, 여기 물고기 있어. 오, 대박. 아, 이만해 물고기 오빠. 여기는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의 휴식처. 지금 여기 차가 엄청 차갑고 여기는 엄청 따뜻하고 그래서 약간 여기 중간 지점이에요. 더운 태국에서 웬 온천이냐 하겠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계곡물에서 놀고 또 따뜻하게 온천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온도는 한 40도쯤 돼요. 그래서 지금은 찌릿찌릿합니다. 완전 좋습니다. 천국이야, 천국. 온천을 다 마치고 커피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또 온천 끝나고 사실 식혜 먹어야 되는데 태국에서 무슨 식혜를 찾아. 커피랑 코코넛 먹으면 되지. 커피가 오빠 읽을 수 있어? 그렇대. 그렇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노 슈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크림 시켰어요. 이만큼에 20바트예요. 맛있다. 초코맛인가? 커피. 그러니까. 커피도 먹어볼게. 욕심쟁이네.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아, 이거 엄청 진해, 오빠. 우와, 엄청 진하다. 달걀 원하시면 꿀 넣은 거. 아, 진짜? 설탕이 아니고 꿀이었어요? 아, 그럼 꿀 넣어야지. 설탕인 줄 알고 안 넣어달라 그랬는데 넣어달라 그래야겠다. 오, 확실히 맛있어. 태국은 꿀이 맛있습니다. 커피는 50바트예요. 그래서 커피 한 모금, 아이스크림 한 모금 하나 이렇게 딱 먹으면 딱입니다. 내가 먹으러 왔는지 온천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좋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골프 치고 점심 먹고 온천하고 저녁 먹고 마사지 받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 됩니다. 지상낙원이야. 저녁 먹고 오늘 또 온천 왔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신난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차가운 물에 몸을 씻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물에 계곡에 앉아있으면 어릴 적에 할머니네 여름방학에 놀러온 기분이 듭니다. 잠자리 잡고 놀았어. 약간 여름방학이 생각이 나요. 이분 봐, 오빠.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뜨신 물로 고고싱 합니다. 장난 아니야. 아까 밥 먹다가 모기를 많이 물렸어요. 여기 와서 모기를 역대급으로 맨날 물리고 있는데 모기 가려울 때 희한하게 여기 딱 들어왔다 나오면 모기가 안 가려워. 그래서 모기 많이 물린 날 온천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참 있으면 더워요. 그러면 올라가서 잠깐 쉬어야 돼. 잠깐만. 여기 누워 계신 분들은 현지인 분들이세요. 현지인 만렛들. 난 처음에 왜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나 했어. 근데 여기 자리가 있어요. 이거 봐봐. 삼각형 자리가 있어요. 이 삼각형. 여기 누르고 누우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저도 상태에서 못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오다 보니까 그냥 해. 여기야? 여기야? 죽어.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온천이 나이고 내가 온천인 물아일체의 지경에 이르러요. 등은 따섭고 앞에 얼굴은 차갑고 엄청 편안하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는지 알 것 같아. 야, 나 약간 창피하지, 오빠? 나 안 창피해? 창피하지. 근데 엄청 느낌이 좋아요. 현지인과 동화되는 온천탕입니다. 이렇게 조금 쉬다가 또 차가운 물로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로 들어갔다 이러면 온천 끝. 끝이에요. 이러고 쉬면 돼, 이제. 바이바이. 온천 오세요.